카스. 꽃자루를 잃어버린 도시 사람들에게 최고의 냄새를 풍겨주는 것이죠. 뭐? 8시 서커스? 설마 서커스도 모르는 건 아니겠죠? 뭐? 모르면 어떻습니까? 원래 미지의 맛을 접했을 때 폭동이 오는 법. 저희는 오직 사람들의 꽃씨를 퍼뜨리기 위한 서커스 단원들이랍니다. 10명이 광대가 되어 찬성의 꽃을 터뜨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즐거운 세상일까요? 헛소리하지 마. 이건... 이건... 이런 미친... 이것들 전부 사람이잖아. 세상, 세상에. 우리 광대 친구가 많이 부끄러운가 보네요. 아무래도 단원들을 먼저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자, 이너씨, 칼날씨, 저분에게 저희의 소금을 나눠드립시다. 그만... 그만해... 에공... 이너씨가 아직 비늘 갈기 연습이 털디었나 봅니다.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아니면 부끄럼이라도 타나? 어쨌든요. 미친놈들. 모두들 정상이 아니야. 과연 정상의 기준은 누가 정한 걸까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머리에 깔록한 쥐를 엮어 만든 모자를 쓰고 다닌다면 그건 정상으로 쳐야 할까요? 적어도 너희는 그 축에 못 낄 거야. 에잉, 예의라고는 말뿔만큼도 없는 친구야. 8시의 서커스. 네 녀석들 때문에 쇠기 사무소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서 나를 제외한 분들은 전부 도서관에서 죽었어. 만약 너희 같은 잔챙이 녀석들이 없었다면 지금쯤 선배와 스승님은 무사하셨을지도 모르겠네. 이런 우연이 다 있구나. 당신도 저와 비슷한 냄새를 풍기네요. 하지만 여전히 향기로움이 느껴져요. 구리지 않다고요. 이곳에서 널 썰어버리겠어. 확실히 너무 향내나는데? 하지만 향기로움과 더러운 냄새가 섞이면 또 다른 질퍽한 향이 탄생하겠죠? 좋습니다. 좋아요. 저와 함께 공연을 해봅시다. 필립군. 선생님. 선배. 대체 이 모습은. 우선 쇼를 진행해 주실 새 광대님께 박수! 박수! 이게 무슨...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이콩, 날쭉한 표정이네요. 놀라움은 자극이며 그 자극으로 하여금 사람들은 웃음과 즐거움을 얻죠. 진정한 꽃은 자신 안에 가장 큰 고름을 마주하고 짜내야만 나오는 법이랍니다. 향내나는 슬픔의 고름을 가득 삼켜내지 못하면 마음껏 웃지 못하는 거라고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필립, 그때 네가 한 말에 대한 답을 못 줘서 미안해. 오, 이건 무슨 급전개죠? 나는...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부인과 자식이... 유치하기 그지없군요. 이건 또 무슨 아침 드라마 전개랍니까? 닥쳐. 너... 일단 거짓 환영으로 두 분을 욕보이지 마! 예? 거짓이라뇨? 지금 당신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당연하게 맞다고 여겼던 질퍽한 꽃내음이 아니었나요? 사실이 어떻든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셨던 것에 왜 이제 와서야 거짓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재방송 돌려보듯 말을 끊는 것도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해! 알고 있었어? 내가 너를 멀리하는 이유도 너와 하려던 이야기도? 아니야! 이건 꿈이야! 저 광대 녀석이! 필립군, 그만하게. 우리는 그저...
똑같은 놈들이야. 날 가지고 놀았을 뿐이라고. 필립군, 그러는 자네는 무엇을 노력해보았나? 대답을 망설였단 이유로 우리를 향한 온갖 더러운 망상들이나 해대었지. 안 그런가? 그런 네가 우리에게 감히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만! 그만해! 난... 혼자 도망친 주제에 잘도 억울하다 호소하고 있구나. 네가 안 되는 것을, 노력도 안 해본 것을 뻔뻔스럽게도 핑계를 찾고 있을 뿐이었지. 우리를 구하겠다며 혼자서 도망친 것도, 우리 탓으로 몰아가며 자기를 위로하는 것도, 네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는 쪽이 마음 편하니까. 그렇지? 그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남을 위하는 척을 하는 편이 더 쉽잖아. 둘 다 나를 버리고 그렇게 갔으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했군. 자네를 믿는 게 아니었어. 왜 지금에서야 나를 괴롭히려니라. 끝까지 잘도 나를 이제는 좀 내버려둬. 도움이 필요하신 모양입니다. 말을 아끼시겠다는 건가요? 못됐습니다. 시간은 많으니 천천히 터보도록 하지요. 사람은 억울하거나 분함을 느낄 때 손을 내밀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찾아온 것이니. 자, 제 손을 잡고. 그래, 친절히 이 앞까지 내밀어드리겠습니다. 제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건가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입에 담으면 저는 도와드릴 뿐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끔찍한 고통을 준 저자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고, 당신과 이어져 있는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강한 무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지쳤어요. 그저 지금 제가 바라는 건 크게 울고 싶어요. 아무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건 뭐죠? 이제 당신도 저와 같은 냄새가 나네요. 이런 재간둥이, 그런 다양한 표정도 지을 줄 아셨잖아요. 그리고 어머, 새로운 어릿광대씨인가요? 굉장한 모습을 하고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전 블루터라고 합니다. 마침 잘 되었습니다. 셋이서 멋진 쇼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방금 보았던 세 사람의 관계가 진실이었나요? 참 시시하네요. 이제 와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관객들이 이미 쇼로 재미와 웃음을 얻었다일 텐데요. 뒤틀린 욕망으로 인한 환영. 확실히 이곳은 욕망을 최대한으로 틀어 증폭하는 곳이군요. 당신에게도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그 목소리를 들었나요? 그런 건 됐습니다. 자, 자! 관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저와 함께 쇼를 이어가 주셔야겠습니다. 아쉽지만 서커스는 이만 마무리를 지어야겠군요. 어머,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필립 씨, 여기 초대장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세요. 오스왈드, 당신은 저와 함께 더 큰 무대에서 마음껏 펼쳐봅시다. 저 녀석도 어지간히 불쌍해. 이제 와서 동정하는 거야? 저번에는 이기적이고 위험한 성격이라고 비난했잖아. 아니 뭐, 동정이라 하기엔 어렵지만 필립이란 사람의 성격이 글러먹었다고 해도
닥쳐오는 상황이 그 감정을 더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런 비극은 흔하다고 했지만 저 녀석도 심적으로 몰리지 않았겠어? 그마저도 겨우 이겨내고 성장하나 싶다가 오스왈드라는 녀석에 의해 다시 꺾였잖아. 그런 의미에서 웃을 수만은 없단 뜻이지. 남이 주저앉은 모습을 오락방송 보듯 보는 취미는 없으니까. 아, 물론 감상에 젖었단 뜻은 아니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그래, 어쨌든 본인이 이겨내지 못한 일이니까. 그건 둘째치고 저 녀석은 어쩌다가 저 꼴이 난 거려나. 감정이 몰리면서 에고의 선을 넘은 거야. 그래서 뒤틀림 현상이 일어났고 환상체로 변한 거지. 그런 식으로 뒤틀림이 일어나는 거구만. 아직 설명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도서관에서 사람이 책으로 바뀌는 것과 비슷해 보이던데? 환상체가 만들어지는 과정과도 유사해.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지만 뒤틀린 욕망과 감정, 너에게서는 무엇이 보일까? 보나마나 아내가 나오겠지. 딱 견적 나오잖아. 지키지 못한 아내가 내 앞에 나오고 난 절규하는 뻔한 상황. 참 솔직하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란 그런 법이야. 여기가 어딜까? 누가 지금 내 욕했지? 흥미롭네. 세 명으로 나뉘었다니. 목소리가 예쁜걸. 뭐라고? 내가 애 같아서 상대도 안 해줄 거라고? 예쁜 목소리의 사람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 맞아. 네 말대로 별 이상한 곳이 다 있네. 저급해라. 뭐 그래도 손님은 손님이니까. 뭐야 뭐야 이 소리는? 저 자식 분명 내 욕하고 있을 거야. 내 뒤에 문 보이지? 저기로 들어가. 문? 문 좋지. 그런데 그 문이 어디 있는데? 손짓으로 뭘 가리키는데? 저기로 꺼지라고? 빨리 가도록 해. 성가신 능력에 말려들기는 싫으니.
Thank you.
되는 과정에서 한 마리가 다시 도망가 버리긴 했지만 본질은 원본과 똑같군. 변한 게 없었어. 이것도 도서관의 뜻이겠지. 도서관의 뜻이라 알다가도 모르겠군. 사람 마음이 추악하다곤 하지만 저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아무리 포장해도 저마다 저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겠지. 뒤틀림은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건지는 모르겠어. 뒤틀림이 드러내게 하는 건지 마음이 드러남과 동시에 뒤틀리는 건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
확신이 서질 않아. 하지만 어떤 포장도 하지 않은 솔직한 모습이긴 할 거야. 헐딱 벗겨지는 느낌이겠군. 감정을 쏟아낸 후만큼 머쓱한 것도 없으니